안녕하십니까? 미국 대학 이야기의 앤디쌤 TV입니다. 오늘도 usnews.com에서 발표한 미국 대학 랭킹 순으로 리버럴 아트 컬리지의 프로필을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미국 유학과 미국 대학 진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리버럴 아트 컬리지의 네 번째 시간으로 미국 대학 랭킹 3위로 선정된 웰슬리 컬리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학은 1870년도에 설립을 했고요. 총 학부학생 수는 2534명이며 미국 매사추세츠주 웰슬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대학은 사립대학이며 여학교이며 도시 외곽에 위치해 있고요. 학제는 시메스터제이고요. 한 수업당 20명 미만의 학생 수의 교실 비율이 67%이고요. 학생 대 교수 비율이 8대 1, 4년 내 졸업률 84%, 유학생의 비중은 13%고요. 이 중 코리아는 4위로 7%에 속해 있으며 전체 학생 중 아시안의 비중은 22%가 되겠습니다. 이 대학의 5대 인기 학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셜 사이언스, 두 번째는 바이오로지컬 앤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 세 번째 컴퓨터 앤 인포메이션 사이언스, 네 번째 사이콜로지, 다섯 번째 포린 랭귀지 리터러처 앤 링귀스틱이 되겠습니다. 이 대학의 랭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버럴 아트 컬리지 중에 미 전국 3위고요. 베스트 에듀케이션 프로그램 미 전국 25위, 베스트 밸류 스쿨 미 전국 8위, 라이딩 프로그램 미 전국 18위가 되겠습니다. 이 대학의 조기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대학은 Early Decision 1, Early Decision 2, 그 다음에 Regular Decision with Early Evaluation 이라는 게 있습니다. Early 조기 전형 지원 시 Due Date은 Early Decision 1의 경우 11월 1일, Early Decision 2, January 1st, Regular Decision with Early Evaluation 12월 15일이 되겠습니다. 조기 전형 합격자 발표는 Early Decision 1이 Mid December, Early Decision 2, Mid February, Regular Decision with Early Evaluation이 Late February가 되겠습니다. 일반 전형 Due Date은 1월 15일이 되겠습니다. 일반 전형 합격자 발표는 Late March가 되겠습니다. 이 대학의 정시 합격률은 21%였는데요. 총 지원자 수 6,488명, 총 합격자 수는 1,379명이었습니다. 이는 2019년도 기준이었습니다. 참고로 유학생의 합격률은 13%가 되겠습니다. 조기 전형률의 합격률은요, Early Decision 1과 2가 32%, 그 다음에 Regular Decision with Early Evaluation이 32%였습니다. 고등학교의 평균 성적은 5.0 만점, Weighted GPA 4.13이고요, SAT 평균 점수 1600점 만점에 1434점, ACT 평균 점수 36점 만점에 32점이고요, SAT, ACT, SA는 requirement이 아닙니다. 그리고 AP와 SAT Subject Test도 역시 requirement이 아닙니다. 유학생이 지원 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조기 전형 Early Decision 지원 가능하고요. Due Date은 11월 1일입니다. 일반 전형 Due Date은 1월 1일이고요. 현재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12학년까지의 성적표와 12학년의 과목 이름이 필요하겠습니다. 단 졸업생은 9학년, 12학년 전체 성적표와 졸업증명서 필요하겠습니다. 토플, 그 다음에 IBT, IELTS 시험 성적은 추천이고요. SAT 리딩, ACT 리딩 성적은 필수가 되겠습니다. 지원 방법은 커먼 앱과 콜리전 앱 두 개를 사용할 수 있고요. 비자 인포메이션 폼 필요하고요. Certification of Finance 필요하겠습니다. 유학생이 지원 시 필요한 사항 계속입니다. 하이스쿨 카운슬러가 보내는 성적표와 이벨리에이션 폼 필수고요. 두 명의 선생님의 추천서 requirement이고요. 또 두 명의 선생님의 추천서는 옵셔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들 추천서 옵셔널로 두 명 되기 때문에 토탈 6명까지 추천서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피는 무료이고요. 컬리지 에세이 650자, 에세이 2개 필요합니다. 그리고 SAT 서브젝트 테스트와 AP 테스트 리퀘어먼이 아닙니다. 그리고 컨디셔널 어드미션은 불가능하겠습니다. 이 대학의 스페셜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Combined Degree 프로그램과 Dual Degree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International Economics and Finance라는 메이저에서 웨슬리와 브랜다이스에서 Bachelor Degree와 Master Degree를 받을 수 있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웨슬리와 MIT에서 두 개의 Bachelor Degree를 받을 수 있는 Dual 프로그램이 있고요. 웨슬리와 올린 컬리지에서 두 개의 배출러 디그리를 받을 수 있는 듀얼 디그리 프로그램이 있겠습니다. 이 대학의 졸업 후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졸업 후 6개월 내 취업률 63%, Average Starting Salary가 1년에 53,800불이고요. Computer and Information Science가 단연 높습니다. 9,800불이고요. Architecture and Related Service가 67,800불, 소셜 사이언스가 62,200불, 에리아, 에스닉, 컬처럴, 젠더가 52,200불, 마지막으로 피지컬 사이언스가 52,100불이 되겠습니다. Financial Aid에서 알아보겠습니다. Tuition and Fee가 1년에 56,052불이고요. Room and Board가 17,096불이며 Need Based Scholarship 58%의 학생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요. 평균 52,881불, 메리트 베이스 스칼라십은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는데요. 거의 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드 베이스 파이낸셜 에이드 60%의 학생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요. 평균 54,894불이 되겠습니다. 학교 웹사이트는 wellesley.edu고요. 운동은 NCAA 디비전 3이며 East College Athletic Conference에 속해 있으며 농구, 펜싱, 골프, 테니스, 육상, 배구 등이 매우 유명합니다. 동문으로는 전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과 ABC 뉴스 앵커 다이앤 소요가 있습니다. 닉네임은 더 블루입니다. 이 대학의 특이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스턴에서 12마일 떨어진 곳에 있고요. 호수, 산림, 수목원으로 이루어진 아주 아름다운 캠퍼스가 있습니다. 이 대학은 단순한 대학 클럽이 아닌 학술 클럽이 많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처음 1년 동안은 기숙사 보장하고요. 또한 95% 이상의 학생들이 4년 동안 계속 기숙사에 머뭅니다. 웨슬리는 특히 MIT와 크로스 레지스트레이션 프로그램으로 서로 다양한 수업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전미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물리 실험실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우 수준 높은 사이언스 프로그램이 존재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비스 디그리 프로그램이 있어 24세 이상의 여성도 이 대학에 진학 가능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강력한 여성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로 힐러리 클린턴이 이 대학 졸업생으로서 여성 네트워크를 이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대학이 학생을 뽑을 때 어떤 사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매우 중요한 사항, First Priority 네 가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거 코스입니다. 많은 AP와 Honors 코스를 들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좋은 GPA를 유지해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Recommendations Letter, 추천서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Character and Personal Qualities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학생을 뽑을 때 중요한 사항, Second Priority 다섯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클래스 랭크 중요하고요. 두 번째, 표준고사, 즉 SAT와 ACT 중요하고요. 세 번째, 컬리지 에세이 중요하며, 네 번째,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스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탤런트 앤 어빌리티 중요하겠습니다. 이번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대학 이야기의 앤디 쌤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